받아요, 어서. 사과부터 하시죠. 이따의 돈 말고 사과부터 제대로 하시라고요. 그 전에 신준영 군 사과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, 이 아가씨랑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끼어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경우예요. 신준영 씨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셨나?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. 그깟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잘못한 일로 나보고 지금 뭘 하라고요?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말씀...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. 이렇게 대먹지 않은 놈인 것도 모르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. 언젠간 법전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.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법전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. 이렇게 실망스럽게 망가진 줄도 모르고. 뭐? 여기 오지 말라 그랬잖아. 왜 사람 말을 안 들어? 왜 주워? 돈을 버리냐 그럼? 버려! 아, 좀 더 달라 그럴걸? 한 100만 원 좀 더 달라 그럴걸. 야! 돈을 왜 찢어? 죽지 마. 죽지 말라고. 네가 거지야? 그래, 나 거지야. 몰랐어? 너 상관 마, 남의 일. 남의 일?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이 아저씨 아니에요. 우리 아빠 쳤던 뺑소니 범은 여자였다고요. 서울 3가 3126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. 잘못했습니다. 주차했습니다. 최은준 부장 검사가 개입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. 범인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목격자 진술도 바뀌고 담당 검사도 바뀌고. 사람이 누군데요? 계란으로 바위치기야. 우리 너 같은 애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. 입 다물고 조용히 합의해. 그리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.
괜찮아요? 그룹 총괄 기획본부장 최지태입니다. 아버지 구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. 최현준 의원이 제 아버지세요. 그래서 의리도 포기한 거고요. 내 아버지가 최현준이라서. 그래서 어쩌라고? 어디부터 놓아야 하고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 알 수 없죠 그대 오늘도 갈 곳을 잃어 헤맬 뿐이죠 잠시 아까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잊으려고 했던 상처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우리 여행 가자, 으라. 따뜻한 햇살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네가 있다는 게 자연스러워. Yeah.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찾는 대로 딱 한 달만 우리 한 달 말고 1년 있다가 오자. 10년 있다가 오자. 내가 완전 좋지? 콜? 뽀뽀하자 그럼 때릴 거지? 죽일 거다. 야, 이 상황에서 우리 뽀뽀로 끝낼 일은 아니지 않나?
노우 씨? 노우 씨 맞죠? 그런데요? 누구시죠? 경찰입니다. 최현준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노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불리한 짓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. 준영. 준영아, 신준영. 우리가 형사들한테 잡혀갔을 거라니. 어디로 가든지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. 밖에서 잠갔다. 열어. 대표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준영이 네 밖으로 못 나오게 하도록 엄명을 내리셨다. 네 더 이상 사고 치면 그때 진짜 끝장이라고. 여기 네 핸드폰도 내가 들고 있다. 열어. 지가 말은 이자를 열어. 야, 내가 치기도 못 연다. 어? 나도 이번에는 대표님이 옳다고 생각을 해. 네 입만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? 딸내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 엉망진창 만들래? 좋은 말로 할 때 열어요. 정신 좀 차려라, 준영아. 야, 장국이야! 열어! 열어줘. 열어줘요! 자, 열어!
여러분! 나 가야 돼. 최현준 의원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? 왜 죽이려고 했냐고. 계속 입 닫고 있을 거야, 정말? 아빠. 왜? 그 아저씨 어떻게 됐어? 누구? 예전에 내가 차로 치였던 아저씨. 갑자기 이건 또 왜? 그냥 어제 갑자기 꿈에 그 아저씨가 나와서 오늘 내내 기분이 더러웠었어. 죽었어. 잘 됐네. 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였다며. 가난한 사람 같던데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있어봤자 가족들한테 짐덩어리만 됐을 거 아니야? 그랬겠지. 그렇게 살 바엔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낫지. 노을 PD 어머니가 고소하셨어요? 아줌마, 저 와인 창고 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와인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요. 네. 왜 그러셨어요? 노을 PD가 아버지를 칠 뻔했다는 것 때문에.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분풀이하신 거예요?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. 아버지 곧 돌아오신다니까 씻고 내려와. 3년 전에도 짓밟아 놓으셨잖아요, 어머니가. 노을 PD가 취재했던 저희 회사 비자금 관련 보도. 다 사실이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어머니 힘과 권력에 미친 재판에서도 지고 아직도 그 벌금 갚느라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어요, 그 아이! 올라가서 10분 내려오라니까.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시는 거예요, 진짜? 지태야! 사람이라면! 어머니도 사람이라면! 아버지, 어머니가 함께 망쳐놓은 노을 PD 인생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노 장수 씨의 딸 노을입니다.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.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. 받으셔서 집 전화로 드렸습니다. 그래.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셨습니까? 지금 서초 경찰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장 빼내오세요. 변호사님 가서 준영 씨 괜찮으세요?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남궁 대표님께 좀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. 노을 씨에 관한 일은 어떤 개입하지 말라 하셨습니다. 준혁 씨, 정말 죄송합니다.
알아줘. 대표 그놈하고 이 처음부터 완전히 또라이라. 그 까는 분들 개똥같이 생긴 놈이 지금 언제 알을 가다라. 그 완전히 도둑이 올라가지고 그 가짜 스키들 냅둬 나 알아봤다니까래. 어? 살 뺀데서 패고 아침에 일 나가고 또 패더니 새끼야 그. 아 조용히 해, 운전이나 해. 어. 이놈의 새끼들은 애가 이렇게까지 아픈데 가둬놓고 뭐더라고 있는 거야? 얘 일어나 어서 어서 병원 가자 어서 어? 자 가자 가자 병원 나 의리한테 가야 돼 엄마 도와줘 나 지금 가야 돼 나 좀 도와줘 한 걸음 뒤에 또 그렇게 뒤에서 그때처럼